4월 27일 SLB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3일간의 연장 투표를 거쳐 성본 디테일이 제57대 학생회로 선출됐습니다. 총학생회는 18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고 지난 몇 차례 선거 무산 이후 구성된 학생회인 만큼 학교 내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도중 우리 학교 학생 3명이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48시간 후 무사히 풀려났지만 연행 및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학생사회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16일 복합예술동이 공사를 마치고 개관했습니다. 앞서 3월 28일에는 관악 서울대 치과병원이 개관기념 심포지엄을 가지는 등 학교에 새로운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의 자치 언론 4월 마지막 주 SUB 뉴스입니다.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가 지난 4월 15일 가투표율 51.6%를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8.6%포인트 차로 당선이 확정된 디테일 선보는 18일 총학생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 결과 물리천문학부 04학번 정후보 주무열 씨와 소비자동학부 1, 2학번 부후보 김보미 씨로 이루어진 디테일 선본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15일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진행된 개표 결과 최종 실투표율 51.9%, 득표율 50.9%로 당선됐습니다. 디테일 선본은 공동선본 발족식 이후 정책간담회와 두 번의 공동유세를 비롯한 선거운동과 다양한 학내 사안에 참여해왔으며 4월 6일부터 9일까지의 선거기간과 10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15일까지 연장투표 끝에 당선됐습니다. 학생사회에서 뭔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봤을 때. 네. 그때마다 선거에 나갔던 팀들이 이름을 바꿔서 나가고, 그러나 그게 또 다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디테일은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또 그 이름을 그대로 다시 달고 나왔고, 11월 선거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고, 또 이번 또 저희가 당선까지 됐으니까 훨씬 더 많은 책임감으로 정말 잘 해내겠습니다. 디테일 선보는 2월 공약으로 리포트 돌려받기 캠페인과 학점 2월제, 군복무 중 온라인을 이용한 학점 이수제 및 겨울학기 구학점 신청 등을 내세웠고, 학생의 해결 공약으로는 미대 전공 강의 폐강 문제와 자유전공학부 국제학부 전환 문제, 문화관 조정실 문제 및 포스코 파행 운영 문제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난 디테일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총리 할 때나 아니면 정책 짤 때도 꼼꼼하게 놓치는 거 없이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좀 과할 정도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것들을 다 할 수 있되 대신 그 과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 당선자 디테일 선보는 지난 17일까지의 개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정행위 적발 등을 위한 유예기간 이후 본격적인 총학생회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SUB 뉴스 정채훈입니다. 4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시작된 세월호 일주기 추모집회에서 인문대 학생회장 이은호 씨를 포함한 우리 학교 학생 3명이 연행됐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18일 광화문에서 세월호 추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행진에 대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는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진 중 경찰들의 진압 과정에서 3명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서울대 학생회는 이틀 뒤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일단 서울대학교 학생회 회원인 학부들이 이제 경찰서 있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참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야 된다. 우리 구성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자보를 냈던 거고요. 네,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단히 시간이 보장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밖으로 이제 성명을 낼 때도 일단 그런 구속 상태, 어떤 마치 아주 잘못한 것처럼 48시간 무조건 구속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과 경찰들의 몸싸움이 격해지고 부상자들이 속출하자 경찰들의 진압 과정이 과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연행되었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집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연행되기 전부터 경찰이 몇 번 뒤에서 당겨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 뭐 계속 이렇게 안 나가고 끝에 있으면 연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미리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표적 연행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뒤에 벽 같은 게 있었고 경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갈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구멍 여기 딱 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연행이 된 거예요. 한편 연행 후 신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패턴 풀어주면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패턴 풀어주면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안 풀어주면 안 돌려주겠다고 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은 신념과 소신을 갖고 하는 직업 아니냐고 그랬더니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화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묵비권 계속 행사하면 주모자로 생각하겠다고 말을 해서 막 영장도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돼. 저는 영장을 보기는 봤는데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줘서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이니까 법률적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세월호 집회 당시 시민들의 무리한 행진이 있었던 것인지 경찰의 과도한 진압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논란 속에서 세월호 사건 추모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유가족과 희생자들이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SUB 뉴스 김지한입니다. 학교의 새로운 건물들이 연이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28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개관 기념 심포지엄에 이어 4월 16일에는 복합예술동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노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9일 관악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이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옆에 개원했습니다. 병원은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 전산 시스템을 실현하고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악구 보건소가 의뢰하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부족한 연건 캠퍼스의 연구 인프라를 보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악구는 서울 25개의 구 중 인구 대비 의료시설 수가 최하위권이고 구 내에 병원급 치과가 한 곳도 없어 의료취약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치과대학병원의 건립은 관악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 치의학대학원 준공식 및 치과병원 개원식이 열립니다. 지난 16일에도 관악캠퍼스 예술복합연구동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예술복합연구동은 스튜디오, 오디토리움, 도서관 등을 지닌 시각예술 및 공간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다양한 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랩과 전시장 기능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식당이나 카페 등의 편의시설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실이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 세미나나 회의실이 교수님들 위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미술대학 학생사회의 반발도 있습니다. 미술대학의 공간 부족 때문에 1학년 과방은 없는데 연구동이 이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학생사회에서는 연구동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학내에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가운데 학생사회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SUB 뉴스 문화경입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구름이 많은 가운데 20도 안팎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마지막 주 SU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